미국인들도 이젠 자막을 씁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막을 쓴다. 이게 우리는 워낙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외화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맞아요. 그 특히 뭐 헐리우드 영화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메인 네. 스트리밍이었으니까. 그 지금 이제 극장에서도 하단에 자막이 나오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극장에서 옆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맞아요. 세로로 나왔잖아요.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도 좀 옛날 사람들인데 그렇게 나오는 게 사실 가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극장에서도 이제 하단 자막으로 맞아요. 다 바뀌어 있는데 그 자막을 보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서 우리는 화면을 보면서 자막을 보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약간 숨 쉬듯이 그냥 이렇게 보는데 영어권에서는 뭐 영미권에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죠. 대부분의 영화들이 이제 영어로 제작을 그쵸. 됐고 특히 맞아요. 미국에서는 또이 사람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귀찮아하는 또 약간 그런 성향까지 그런 것 같아요. 있어가지고 아니 굳이 자막까지 읽어가면서 내가 뭐 외화를 봐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미 자국의 콘텐츠가 헐리우드 영화인 거잖아요. 그 엄청난 좋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뭐 마니아가 아닌 이상이야 굳이 그렇게 뭐 외화를 보더라도 더빙판을 보거나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자막을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우리 저기 기생충 기생충, 때부터 맞아. 예 기생충 때부터 이제 그 컨텐츠가 어떤 그냥 외국어 영역에서의 좋은 외화가 아니고 그냥 애초에 그냥 전체 영화 카테고리에서 최고의 뭐 정점을 찍었던 그런 컨텐츠가 또 나오고 그 이후에도 재밌는 컨텐츠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스퀴드 게임에서 맞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그 무궁화 꽃이 무궁화 피었습니다. 네. 꽃이 그게 사실 피었습니다. 각국에 그런 노래들이 있다고 해요. 전통 오. 노래들이니까 그일뭐 영미권에서도 뭐 레드 라이트 그린 라이트처럼 뭐 레드 라이트 하다 그린 라이트 하면 막 뛰어오고 레드 라이트 하면 멈추고 아. 이런 그런 비슷한 노래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그게 있구나. 첫 화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넣은 게 그런 전통 놀이가 전 세계 각국에 비슷한 포맷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장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가 좋은 놀이일 것이다라고 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노래와 멜로디와 이런 것에서 오는 그게 있기 때문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언제 끝날지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린 라이트, 레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음가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랜덤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에서 약간의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고 고의구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놀이의 그 노래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그쪽에 조사하신 거예요? 아 그걸 봤어요. 어디 리뷰에서. 아, 네, 어떤 그렇구나. 리뷰에서 봤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청하는 그 팬들이 이거는 원어로 보는 게 좋다. 원어로 보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한국어 버전의 노래를 들었을 때이 게임의 감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자막으로 보는 것들을 추천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좋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거 보면서 야, 그래. 사실 우리가 외화를 볼때 자막으로 보는 것도 그 감성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받아들이기 맞아요.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건데 그렇다라는 건 우리의 컨텐츠가 그런 필요를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그런 노력을 하게 하는 그 정도의 매력이 있는 컨텐츠가 됐다라는 네. 거죠. 자,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컨텐츠는 점점 더전 세계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맞아요. 매력적인 그런 컨텐츠가 되어가고 있다는 데서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네, 우리도 어쨌든 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 방구석에 노력해야 들어가서 되겠다. 아. 그런 방구석에 들어가서 자, 오늘은 스커드 리바이벌입니다. 프로코 어쿠스틱 기타 옐로우 GCSR 모델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10점 만점 체계일 때 점수를 어떻게 드렸었냐면은 9.0, 9.5 네, 아니었나? 맞습니다. 9.0, 9.5. 2019년 10월에 했었고요. 지금 딱 2년 됐네요. 지금 그때 한 줄평을 보니까 은하수 사운드. 저는 스키장 재설기. 어땠는지 딱 생각이 예상이 되시죠? 이런 느낌의 눈가루, 은하수, 별가루. 또 2년이 흘렀으니까 또 어떻게 들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프로크 하면 사실 먼저 떠오르는 건 OM보다는 GA다 보니까 GA 시트카 스프루스라고 하면 이제 옐로우에서 GCSR이 가장 좀 대표 모델을 하나만 꼽자면 사실 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GCS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스쿼드로 하는 게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바로 복습하면서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248만 3,200원. 메이드 인 체크입니다. 전장 104cm, 무게는 2.28kg, 두께는 111mm, 구프레트 뜰레는 78mm고요.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커더웨이 GC입니다. 시트가 스프루스 AAA 그레이드 상판이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에는 AA 그레이드의 인디안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풀포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프리칸 마호가니의 후르크 소프트 V넥,
그것도 510 실버 파티나 기어비는 21대 1입니다. 터스크 풀리 컴펜세이티드 너트 43mm 너비고요.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열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650mm, LR 백스 앤썸 픽업에 에보니 브릿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뭐 2로 갈까요? 2로 가시죠. 2로 갈게요. 뭐 이렇게 좋아.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OM바디에다 시더를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랜드 오디토리움에다가 스프루스로 오니까 확실히 좀 더 스트로크에 특화된 사운드, 좀 더 한 단계 더 최적화가 이루어진 사운드,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드네요. 물론 이제 취향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C프루스라고 할 만큼 음흠. 약간 스프루스의 성향을 갖고 있는 시더였으나 맞아요. 역시 그냥 스프루스는 또 그냥 스프루스네요. 맞아요. 스프루스죠. 스프루스는 이렇게 펼쳐지는 데서 한 단계 더 이렇게 샤 하다가 맞아요. 끝에. 끝에. 불꽃놀이 탁 끝나고 나서 하나 더 나가는 거. 맞아요. 그 느낌이 있어요. 역시 스프루스입니다. 좋아요. 좋긴 진짜 좋네요. 네. 바로 핑거 들어볼게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옐로우만 듣고 있으면은 비교해서 들으면 차이가 나지만 가만히 옐로우 듣고 있으면 레드 왜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옐로우만 따로 듣고 있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나올 때마다 놀랬잖아. 뭐지 기타가? 그러니까요. 뭐지? 이랬단 말이죠. 좋습니다. 앰프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앰프 밸런스 봐. 스프루스다. 혼자마다 스프루스예요. 하이브와 진짜 좋다. 중고음에 보정 없이 바로 그냥 요 사운드. 사운드 진짜 좋죠. 싱거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까지 잘 됐나 왜 더 좋게 느껴지네요. 세팅이 잘 됐나? 네, 이 뭐 뭔가 줄 소리도 좋고 오늘은 액션도 되게 뭔가 적당하게 느껴지고 딱 그냥 정말 이게 옐로우의 최적화된 버전이다라는 느낌이 취기 딱 좋아요 지금. 네. 소리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옐로우 GCSR 쭉 기본 사운드 리뷰해 봤고요.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오랜만에 드라큘라 앤 프렌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흡혈귀 친구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시청 잘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것까지. 네. 네. 녹음을 봤는데도 확실히 좋은 기타로 치고 있다라는 보람이 느껴지는 사운드였습니다. 자, 옐로우 뭐 GCSR 저희가 뭐 워낙 많이 들었던 사운드이기도 하고 워낙 좋아하는 사운드이기도 한데 처음으로 스쿼드로 해보겠네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명호슈터 한 줄평은 그냥 생략할게요. 지난번에 아, 그렇죠. 했던 거죠. 스쿼드로 네.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은하수 은하수 사운드. 저는 스키장 재설기.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2,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80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9. 아, 어마어마하죠? 나왔어요. 옐로우에서는 지금 최고점입니다, 스쿼드. 네. 옐로우는 아직 막 80점을 넘은 모델이 없었는데. 아니, 79잖아. 응. 아니, 근데 실제로 어탐 자체에서 80점을 넘은 모델이 거의 없어요. 아. 지금까지 최고점이 로자우드 HD35 커스텀 85점이었고요. 구달의 HRGC-C 모델이 83.5. 그 다음에 레드 퓨어 GC-LC 모델이 80.5. 아, 레드가 80점이네. 네네. 80.5. 그 다음에 레드 OMC SR이 79인데 지금 79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역대 어탐 4위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이야. 네, 역대 어탐 4위. 후루크가 지금 좀 놀랍긴 하다. 후루크가 왜냐면 3, 4, 5위를 독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또 들어갔어요. 나 3위가 뭐 콜링스나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와. 그렇습니다. 콜링스는 아직까지는 이 어탐 스쿼드의 최상위권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10위권 안에 들어가려면은 76.5를 넘어가면 됐는데 오늘 이제 얘가 공동 4위를 탈환하면서 10위가 77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기탐에서는 80점 위로 넘어가는 모델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80, 한 2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어탐은 그렇게까지 초고득점 기여가 많이 쌓이진 않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리바이벌 시리즈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네요. 자, 79점으로 역대 4위의 기록을 대단하다. 네, 오늘 스쿼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레드 GCSR 역시 스쿼드 리바이벌입니다. GCS 같은 네. 거네요. 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 3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게 레드 퓨어 GC LC였고요. 그리고 4위가 레드 OMC SR. 그러면 OMC SR과 GC SR 사실 실제로 보면 OMC보다는 GC가 조금 더 바디로는 상징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역대 4위를 했지만 바로 1시간 만에 또 밀려날 수가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얘는 레드니까. 사운드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주 무서운 악기 LC가 옵니다. LC가 알파인스 네. 그리고 코코블로. 코코블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 후루크에서 가장 높은 걸 차지하고 있었던 게 레드 퓨어 LC 모델이었거든요. 80점 오버받은 게 이것도 알파인스 플러스 코코블로인데 과연 이게 레드 궁금하네. 네,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후루쿠에가 지금 3, 4, 5위를 독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얘네 둘이 들어오면서 3, 4, 5, 6, 7을 독식하게 될 수 있어요. 3, 4, 5, 6, 7 정말 대단하다. 까지 다 독식할 것 같아. 야, 근데 이거 보면 네. 구덜 빼고 지금 전부 다 체코인 거잖아요. 그렇죠. 와. 대단하다. 장난 아니네요. 위에 체코가 지금 뭐 다 쓸어 담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장님한테 계속 다른 하이엔드 기타를 들여와라. 국적을 좀 다양화 해보자. 우리가 이게 무슨 체코 방송도 아니고 뭔 체코 것만 이렇게 맨날 좋다 좋다 하냐. 우리도 맞아 뭐, 맞아 뭐 체코랑 뭐 있는 것도 아닌데 맞아 우리 뭐 받은 것도 없잖아. 뭐 체코를 놀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레드 GCSR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